저쪽은 이제 사패산으로 가는 길인데 저기 저 아래 신문사에서 올라오면은 저쪽에 바위 능선을 따라가지고 이렇게 쭉 올라와서 자원봉 쪽으로 저쪽으로 갈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지나온 길인데요. 뒤돌아보면서 저 바위 언제 굴러 떨어질 것 같아요? 멋진 포대농성 저쪽에 보입니다. 아직 한참 가야 되네요. 아, 지나온 길인데 바위 능선이 정말 멋있네요. 저 앞에 있는 암릉을 보세요. 아, 정말 멋있네요. 오늘 도봉산에 왔습니다. 도봉산 등반을 할 건데 원래 도봉산역에서 가려고 하다가 주차할 곳이 없어가지고 여기 도봉산의 망울사 쪽으로 가는 길에 도착을 했습니다. 지금부터 산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이 이제 망울사 코스, 계곡 코스 이렇게 나눠지는데 더우니까 계곡으로 가보겠습니다. 지금 도봉산 올라가는 길인데요. 여기가 이제 원도봉 코스입니다. 원래 도봉산역에서 가려고 했는데 그쪽에 주차 공간이 없어가지고 원도봉 계곡이 쪽 있는 곳으로 지금 올라왔어요. 이쪽에 멋진 쌍용사 사찰이 있는데 저거는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산행을 합니다. 지나서 조금 올라오면은 망울사가 원효사 있는데 망울사 쪽으로 가겠습니다. 지금 자운봉 쪽으로 이제 가는 길인데 망울사로 해가지고 올라갈 겁니다. 요 이제 계곡길이고 여름이라 그래서 그런지 덥습니다. 계곡으로 올라오다 보니까 여기 시원한 물이 있습니다. 아, 멋진 바위를 타고 내려오네요. 계속 산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 쭉 올라오던 여기 중생교에 이제 도착을 했고요. 계곡은 왼쪽으로 있는데 능선 따라 쭉 올라가겠습니다. 여기가 산악이 넘은길 대장이 살던 곳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터만 있고 등산하는 루트로만 열려 있습니다. 망울사로 오르면서 지금 두 번째 맞이하는 다리입니다. 천중교. 근데 아래에 계곡에 물이 한 방울도 없어요. 망울사 방향으로 오다 보면 이제 세 번째 다리, 여기가 이제 극락교입니다. 날씨 엄청 덥네요. 도봉산 망울사 방향으로 오르다 보면 여기 중간에 약수터가 하나 나와요. 아, 연꽃 있고 나무암이 타불이라고 돼 있네. 아, 여기 2024년 5월 21일 날 적합도입니다. 검사 결과 수질. 여기 별도의 거기 없어. 계속해서 이제 포대능선으로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에 올라오니까 이제 자운봉 1.5km, 망울사 0.3 바로 저 앞인데 아, 더워서 고민되네요. 네, 근처에 망울사 사찰이 있나 봅니다. 자, 스님께서 염불하는 소리가 아주 크게 들립니다. 목탁 소리다 그렇고요. 망울사로 해가지고 포대능선을 쭉 따라서 오늘 도봉산 산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망울사 바로 아래에 커다란 바위 있는데 바위 사이에 이렇게 샘물이 흘러내립니다. 드디어 망울사에 도착을 했고요. 오른쪽으로 하면 포대능선을 곧장 올라가는 길인데 망울사를 거쳐서 포대능선길을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물이 이제 왼쪽으로 해서 여기 이제 법당이 있네요. 계단으로 올라가면 되고요. 망울사는 신라 선덕여왕 8년 639년에 해오선사에 의해서 창건됐다 되어 있습니다. 이는 월조당 개총선사 사리부도탑이다. 법당은 저 앞에 극락전이 보이네요. 저 지위에도 있어. 저쪽은 이제 선원이라요. 아마 스님들만 가시는 곳인가 봐요. 봉산 오르면서 망울사의 멋진 모습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아, 저 위에 도봉산 능선을 따라서 이어지는 바위들의 모습과 그 아래에 있는 사찰의 모습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저쪽은 선원인 것 같아요. 저쪽으로 도봉산의 바위 능선이 계속 이어집니다. 망울사에서 이제 올라오면 여기 능선이 나오는데 이쪽으로 쭉 올라가면은 사패산이 나옵니다. 여기 바로 앞에 이제 거북바위가 보이고 여기 이제 포대능선으로 쭉 해서
자원봉으로 갈 수 있게 돼 있네요. 저 망월사에서 올라와서 능선길로 이제 쭉 타고 올라왔고요. 포대능선으로 이제 가고 있습니다. 아, 바위 능선길이네요. 아, 멋있습니다. 저쪽은 이제 사패산으로 가는 길인데 저기 전망대에 망원대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앉아 있네요. 멋진 바위가 있고요. 아, 앞에 멋진 바위가 있고요. 와, 이거 한번 보세요. 저쪽으로 돌아가게 돼 있는데 바로 앞에 여기 한번 쳐다볼게요. 이렇게 이제 내려가게 돼 있는데 오, 정말 멋집니다. 이 재미로 산에 올라오는 겁니다. 자, 멋진 바위들이 이제 쭉 이어지고 옆 바위에 일부리 누군가 구멍을 내놨어. 보세요, 쑥 뚫렸어. 저 아래 심은사에서 올라오면은 저쪽에 바위 능선을 따라가지고 이렇게 쭉 올라와서 자원봉 쪽으로 저쪽으로 갈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 포대 능선인데 지금 포대 있는 데까지는 한참입니다. 아, 지나온 길인데요. 뒤돌아보면서 저 바위 언제 굴러 떨어질 것 같아요. 저 앞에 있는 거 요거는 내년에도 서 있는지 봐야 될 것 같고, 여기 있는 거 두 개 이것도 아슬아슬합니다. 보시면 지나온 길인데 여기도 멋진 바위가 있는데 저 올라가지 못하고 밑으로 길이 있어요. 아, 지나온 길인데 바위 능선이 정말 멋있네요. 정말 좋네요. 저쪽 초소에서부터 쭉 이쪽까지 이런 바위 능선이 이어졌는데 네 번째, 다섯 번째 같아. 여기 중간에 굉장히 넓은 곳이 납니다. 여기 이제 신선대 가는 길이고 해발 653m. 이 길은 이제 중간에서 바로 가로질러 오는 길이고요. 저희는 이제 중간에 능선길을 탄 거고요. 여기가 이제 포대 능선 올라가는 마지막 고바 깔딱고기입니다. 네, 깔딱고기 오르는 마지막 능선입니다. 저기 전망대도 있고 그러네요. 여기서 이제 망월사까지는 1.4, 사패산 3.4, 해니치 포대정상. 여기 이제 포대가 옛날에 있었다고 그랬어. 이제 포대 능선이냐 그러는데 저 위에 이제 전망대도 있어요. 이제 포대 능선의 정상인데요. 저 뒤쪽에 여기 신선대 올라가는데 사람들 올라가고 있습니다. 줄 서 있죠? 그 아래로 쭉 이어져 있어요. 여기서 봐도 100m 이상 이어져 있어. 여기 신선대에 사람들 보세요. 멀리 줌을 당겨서 했는데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오르려고 대기하고 있어요. 바로 앞에 멋진 자원봉도 보이고요. 만자원봉에 여기 일부 사람들이 암벽 등반을 하고 있어요. 드디어 이제 포대 정상 전망대 데크에 왔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있네요. 바로 앞에 바위 멋지네. 갈 수는 없어. 아, 저쪽으로 아슬아슬하게 신선대도 보이고 바로 앞에 자원봉도 보이고 만장봉 보이고 다 보이네요. 신선대 자원봉 가는 길이 너무 복잡하네요. 아, 멋진 바위들이 있지만은 오늘 저쪽으로 가질 않고 이쪽에서 이제 다락 능선으로 내려가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포대 능선의 정상에 있던 이 바위가 보니까 떨어져 있네요. 이제 Y 계곡 쪽으로 내려가고 있는데요. 좁은 계곡이 쭉 이어져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Y 계곡 이어지는 것 같아요. Y 계곡이라고 돼 있네. Y 계곡. 주말 공휴일 일방 통행 Y 계곡 이제 들어갑니다. Y 계곡. 아,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네요. 아까 포대 능선 정상에서 바로 보니까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았거든요. 저 앞에 보이는 바위는 또 투구바위 같아. 모자바위. 아, 멋진 바위가 지금 있습니다. 바위 위에서 바위 형준이라고 돼 있네. 여기 이제 Y
계곡인데 사람들이 지금 계속 줄지어서 이렇게 올라가고 있어요. 저쪽에서 쭉 올라가고 저 바위 능선길에 사람들이 있죠. 그리고 여기에 이 자원봉이고 여기 신선대인데 저 신선대에 사람들이 정상 밟으려고 줄을 서 있는데 꼼짝을 안 합니다. 저 막 오늘 당도하기 힘들 것 같아. 한번 올라간 사람들이 내려오지도 않고 못 올라가는 것 같아. 아, 신선대 사람들 보세요. 그리고 이 앞에 Y 계곡의 사람들 일방 통행인데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정말 바위들이 멋있습니다. Y 계곡에서 사람들이 지나가고 있고요. 저쪽에 신선대 사람들 엄청나게 많습니다. 자원봉도 보이고요. 만장봉도 보이네. 저 아래로 능선이 쭉 이어져 있습니다. 정말 멋집니다. 태극 문양이 여기에 있네요. 얼핏 보면은 달팽이 같아 바위가. 중간에 이제 내려오더니까 잠시 쉼터가 있는데요. 이제 다락능선 쪽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쭉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Y 계곡하고 신선대는 가기 힘들었어. 급경사가 계속 이어집니다. 이제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 있는 암릉을 보세요. 아, 정말 멋있네요. 그리고 여기 암벽 등반하시는 분들인가요? 아, 여기 있죠. 보이죠? 사람들. 저 바위 중간에 있어요. 어떻게 올라갔죠? 물론 밧줄 잡고 올라갔겠지만은 요 보시면 이렇게 중간이에요. 정말 멋집니다. 이 경사길도 한 70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뭐 지금 한 500m 정도 내려온 것 같은데 계속 이 70도 이어지고 있어요. 포대정상에서 지금 도봉탐방지원센터 쪽으로 내려오는데 지금 한 400m 밖에 안 내려왔네. 거대한 여기 바위가 있고요. 여기 뭐 옆에 어디 간이 화장실이 있나봐요. 내려가는 길이 뭐 바위 사이로 이제 요 조그마한 암자가 있는데 아슬아슬하네요. 이제 거대한 바위 사이에 있는 것이 마늘암이네요. 마늘암인데 제 머리 위에 바위 이렇게 있고 여기에 마늘 보전이 있습니다. 네, 하산암에서 지금 저 자원봉 쪽에 암벽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정말 멋지네요. 이 석굴암은 요 위쪽에, 마늘암은 저 오른쪽에. 이 하산 중이라 그냥 내려갈게요. 이게 인절미 바위, 인절미 바위. 저 태양이 떠오르고 또 지고 이런 사이에서 쫙 인절미처럼 이렇게 도봉 2교로 왔는데 요 지나다 보니까 저기 한국 등산학교라고 있네요. 여기 이제 한국 산악학교 등산학교 바로 앞에서 이제 양쪽으로 갈려지네요. 마늘암과 석굴암. 드디어 도봉산 계곡에 이제 물이 있어. 드디어 산행 와서 알탕하고. 서원교라고 돼 있네. 여기 보시면은 사찰 안내 서원교인데 이쪽으로 가면은 우이암, 성낙사, 구봉사가 있고 오른쪽으로 쭉에서 탐방로 올라가면 자운봉, 천축사, 그 다음 저쪽으로 마늘암, 석굴암 이렇게 있습니다. 계곡에는 물이 많아. 여기 뭐 수영해도 될 정도로 가득이야. 쭉 내려가는 길이 저 아래도 마찬가지네. 결국은 북한산 국립공원 도봉 분소로 하산을 했네요. 네, 도봉산에 이제 강윤사로 하산을 했습니다.